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주식 실력.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전문가 주식 와이프입니다. 월요일부터 증시가 우상향 추세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시장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금 좀 살아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이번 주에는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있긴 하지만 역시나 타결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나는 시장 속에서 주쌤의 차트 마스터 강의 놓치면 안 되겠죠. 차트 마스터 강의가 중요한 이유는요. 업황도 업황이지만 이 업황에 대해서 제대로 된 타이밍을 잡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 타이밍을 제대로 정확하게 확률 높은 그런 타점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주쌤의 차트 마스터 강의이기 때문에 이번 한 시간도 잘 따라오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차트 마스터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쌤의 차트 마스터 강의는요. 월요일 이렇게 오후 11시에 제가 진행하기도 하지만요. 재방송도 주말 동안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주중에는 또 주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톡방인데요.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우리 시청자분들 가지고 계신 핸드폰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 켜셔서요. 카메라 어플을 키신 채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링크가 나올 겁니다. 그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식와이프의 줄임말 주와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역시나 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톡방에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도 걸려져 있거든요. 1004 입력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톡방에 들어오시면 뭐가 좋냐? 자, 주쌤 차트마스터 강의인데 차트 설정법 안 하시고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자, 이번 주 강의부터는 정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차트 설정을 하지 않으시면은 따라오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자, 여기 화면에 주쌤의 차트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쌤의 차트 보시면은 지금 매물제 차트부터 시작해서요. 가격 이동 평균선, 각종 보조 지표 등등등 설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본 증권사 HTS 화면을 까시면은 기본 차트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차트 마스터 강의를 따라오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주쌤의 차트 마스터 강의 이 설정 영상을 보시고 설정하시게 되면요. 이 차트뿐만 아니라 이 거래량 차트 설정까지 주셉이 하는 방법 다 올려놨으니까 꼭 보시고 따라오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차트 마스터 주셉의 차트 설정법 영상은 이 강의 끝나고 톡방에다가 바로 올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주말 방송 보시는 분들은요. 제가 월요일 장 시작 전에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차트 마스터 강의는 제가 매주 업데이트되는 자료들 역시도 주쌤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보시고 복습하실 분들은 주쌤의 자료까지도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쌤이 정말 그 차트 마스터 강의 중에서 지지 저항만큼이나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바로 가격 이동 평균선 강의를 진행해볼까 하는데요. 쌤, 저 가격 이동 평균선 다 아는데요? 하시지 마시고 또 주쌤이 또 어떤 전문가입니까? 또 디테일이 살아있는 마에스트로 같은 그런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평선에 숨어있는 그런 기법들까지도 주쌤이 추가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가격 이동 평균선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이동 평균선 강의는요. 1탄, 2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번 1탄에서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강의들 위주로 도와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 있을 2탄 강의에서는 또 주쌤만의 기법이 담긴 그런 이제 이평선 강의를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1탄 강의 보시고 연계해서 다음 주 강의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가격 이동 평균선, 이 가격 이동 평균선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제 그랜빌이라는 분이 만드시게 되었습니다. 외국 분이시죠. 캔들 차트 같은 경우에는 동양에서 혼마 문에이사 선생님이 만드셨다면 그 이후에 파생되는 각종 보조 지표들은 미국에 계신 또 유명한 증시 전문가 분들이 또 많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랜빌의 뭐 법칙 이런 법칙들도 다 이동 평균선 강의에서 파생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이동 평균선 강의에서 중요한 네 가지를 꼽아 보자면은
5, 20, 60, 120 선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숫자가 나오면 굉장히 헷갈리시죠? 자, 그러면 이 가격 이동 평균선과 이 숫자들이 또 어떤 연관성이 있냐라고 봤을 때 이 가격 이동 평균선은요, 특정 기간 동안에 주가의 평균치를 연결한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치를 각각 점으로 이어서 선으로 연결하게 되면은 5일 이동 평균선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20일 기간 동안에 특정 그런 기간 동안에 주가의 평균을 역시 연결하면은 20일 이동 평균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앞에 1이라고 붙여져 있죠.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봉 차트 보시면요. 분봉 차트부터 시작해서 일봉 차트, 그리고 주봉 차트, 월봉 차트, 연봉 차트까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뒤에 일봉 차트에서 5선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5일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주봉 차트에서 5선을 기준으로 하면은 5주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월봉 차트에서 역시나 단기선 5선을 기준으로 하면은 5월선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점 예시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연봉까지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동 평균선을 볼 때 가장 또 중요한 이제 봉 차트가 일주 월봉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5일, 20, 60, 120 각각 색상이 다른데요. 사실 이 색상에 따라서 전문가 분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 색상은 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 분들은요, 이 5일선의 색상을 파란색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내지는 초록색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주쌤 같은 경우에는 외우기 쉽게 주쌤이 색상 설정을 했는데요. 자, 이 5일선 같은 경우에는 핑크색 선이죠. 자, 주식에서 빨간색은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쌤은 이제 5일선 색상 설정을 이 자주 색깔로 제가 설정을 해놨고요. 이러한 설정법은 주쌤의 차트 설정법 강의 영상에 다 올라와져 있습니다. 톡방에 강의 올려드릴 거니까 보시고 설정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중요한 5일선 같은 경우에는 일명 단기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단기선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이제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이 주가가 5일선 위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이 안에서 단타 매매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5일선뿐만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 짧은 구간, 3일선을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보기도 합니다. 단기선 같은 경우에는요, 월봉상에도 보는 관점이 또 다르기도 한데요. 주쌤 강의 따라오시다 보면은 월봉에서 중요한 또 단기선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주쌤이 꿀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선 같은 경우에는 특히 단타 매매할 때 단기 관점에서 이렇게 매매할 때 중요한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5, 20, 60, 120 이런 숫자에 담긴 의미들도 각각 있습니다. 왜냐? 자, 주식 거래일은요, 일주일 동안에 몇 거래일로 형성이 되죠? 네, 월, 화, 수, 목, 금, 5일 정도 거래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평선이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5일선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일주일 동안의 주가 평균치를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일선. 자, 20일선 같은 경우에는 주쌤이 정말 중요하게 보는 선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단기선이 20일선을 기점으로 해서 20일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주가가 상방으로 가주려는 힘이 강하고요. 만약에 5일선이 20일선을 하방으로 뚫고 내려가게 되면은 주가가 하방으로 내려가는 힘이 강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뒷부분에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강의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이 20일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네, 바로 한 달 동안의 주가상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선이 20일선의 구간을 어떤 구간을 뚫어주는가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생명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심리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파란색 구간, 파란색은 주의해라 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쌤이 파란색 선을 21선으로 이렇게 색상 설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해야 하는 선, 그리고 또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그런 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60일선 같은 경우에는 세 달치겠죠. 자, 세 달이라고 치면은 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일에서 60일로 넘어가게 되면은 추세가 어떻게 넘어가게 되나요? 단기인가요? 중기인가요? 중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5일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세를 단기적으로 관찰을 할 때 참고를 한다면은 20일선과 60일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기 추세를 관찰할 때 많이 활용을 하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60일, 그러니까 한 분기 동안에 쌓여있는 그런 매물들을 크게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주가가 돌파하게 된다면은 역시나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분기 동안에 쌓여 있는 매물, 그러니까 매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매집 구간이 형성이 어떻게 됩니까? 세력들로 인해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선, 20에서는 생명선이라고 표현했다면 60에서는 매집의 구간이기 때문에 네, 세력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역시나 이 세력선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것도 대량 거래량이 붙어지면서 돌파를 하게 된다면 또 강력한 시세를 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선이기 때문에 수급선이라고도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쌤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유는요. 이러한 60선 구간대를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시세가 강력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돈이 나오는 선, 이라서 주쌤은 황금색 색깔 노란색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마지막 121선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장기로 볼 수밖에 없는 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이라서 사실 우리가 이평선을 볼 때는 5일선, 20일선, 60일선, 그러니까 5선, 20선, 60선만 보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보다 더 또 추가 참고용으로 볼 때 보시면 되는 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21선 같은 경우에는 주쌤이 왜 초록색으로 표기를 했냐? 자,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장기선은 일종의 숲 역할을 하는 큰 대추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숲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초록색으로 주쌤이 설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색상 구분을 의미를 부여하니까요. 어떤가요? 외우기 너무 쉽지 않나요? 자, 이 주쌤의 차트 설정법 보시면 이평선 색깔별로 설정하는 방법들 다 제가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셔서 톡방에 넘어오셔서 차트 설정까지도 완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격 이동 평균선에서 이제 중요한 기법 두 가지 정도 알아볼까 하는데요. 어떤 기법들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말 정말 중요한 또 기법 중 하나인데요. 바로 이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입니다. 쌤, 이거 다 아는 기법이에요. 하지 마세요. 뒤에 실전 사례에서는 이 골든 크로스를 이제 진짜 골든 크로스와 가짜 골든 크로스를 구분하는 그런 방법까지도 주쌤이 알려드릴 겁니다. 아니, 골든 크로스가 한 번 뜨면 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겠지만 주가라는 게 계속 변동을 반복하죠.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하단에서 두 번 뜰 때도 있고요. 그리고 데드 크로스가 역시나 하단 구간에서 또다시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반복하면서 뜰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개념 알았다고 해서 지나치지 마시고 실전 사례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어떤 구간에서 발생하며 또 어떤 구간에서 뜬 골든 크로스를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는요. 항상 관점을 어떻게 가지냐면 단기선, 단기선이 뭐라고 했습니까? 5일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봉상에 뜨면은 5주선, 월봉상에 뜨면 5월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선인 5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방향성을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든 크로스니까 골든, 당연히 골드,
좋은 의미죠. 예, 돈이 쏟아지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단기 이동 평균선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단기 이동 평균선이 상방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데드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면은 안 좋은 의미잖아요. 하락할 수 있는 하락 시그널입니다. 그러면 하락 시그널, 단기선이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단기 이평선이 이렇게 하방으로 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단기선이 어떤 구간을 돌파를 해야지 좋은 의미일까요? 바로 이 단기선이 방향성이 뭘 뚫고 가느냐가 기점이어야 되는데, 자, 주쌤이 앞에서 생명선, 심리선, 그러니까 주의해야 하는 선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의해야 하는 선은 20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봉에 뜨면 21선, 주봉에 뜨면 20주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이동 평균선이 20선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를 했을 때, 그럴 때를 골든 크로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데드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5이동 평균선이 어떻게? 20이동 평균선을 하방으로 이탈하게 될 경우를 데드 크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라고 했을 때, 자, 단기 이평선이 21선을 첫 번째로 첫 돌파할 때, 이런 이제 골든 크로스가 최바닥 구간에서 뜨게 되면은 일단 주가가 상방으로 추세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고 보는 게 좋고요. 사실 이런 이제 신호들 같은 경우에는 뜨면은 매수를 하고 뭐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뜨고 나서 조금 더 추세를 관찰한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주가가 이렇게 5일이동 평균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뚫어주면서 상방으로 가는 동안에 또 하나의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해주게 되는데요. 어떤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해주게 되냐? 바로 60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가게 될 경우, 60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주쌤이 돈이 나오는 선, 세력선, 수급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60 이동 평균선을 두 번째로 21선에서 한 번 돌파해주고 60선에서 두 번째로 돌파를 해주게 될 경우, 그럴 경우에 추세가 어떻게 갑니까? 굉장히 강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역시나 하방으로 데드크로스가 뜨는 지점, 예, 데드크로스가 이제 뜨는 지점에서 5일동 평균선이 아래로 향하게 되는데 20일 이동 평균선에서 만약에 매도를 못했다 하신다면은 그 다음 구간이 또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 다음 구간에서는 주가가 60 이동 평균선 구간대를 다시 한 번 더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주가가 60 이동 평균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장기적으로 추세가 강하게 빠질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 단기 이평선이 60선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60선을 한 번 더 돌파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면은 추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장기적으로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데드 크로스에서 60 이동 평균선까지 만약에 이탈한다 한다면은 정말 죽는 자리가 될 수 있고 61 이동 평균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주가가 길게는 1, 2년 동안 하락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역배열과 정배열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역배열과 정배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점으로 이제 봐야 되냐? 자, 어떤 구간을 이제 기점으로 역으로 보고 정으로, 그러니까 가는 자리로 보냐? 역배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어때요? 떨어지는 자리. 정배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정배열 같은 경우에는 구간이 단기선이 단기선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단기선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좋은 거겠죠. 그리고 주가는 단기선에 이제 붙어 있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주쌤이 추세선을 이렇게 단기선을 이렇게 그렸다고 치면은 이 위에 주가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5일선을 제가 주쌤이 그려놨고요. 자, 그러면은 20선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냐라고 봤을 때 20선 같은 경우에는 역배열이기 때문에 20선도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게 되겠죠.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 상방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5일선, 그러니까 5선 밑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돈이 떨어지는 황금선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가냐. 황금선도 역시나 하방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황금선 역시도 주가가 하방으로 떨어지면서 20선 아래에 위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역배열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어때요? 숫자가 역순으로 가게 되는 특징 보실 수가 있겠죠. 60이동평균선, 20이동평균선, 5선 이렇게 6, 25선으로 역배열로 이렇게 배열이 형성이 되고요. 정배열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단기선이 제일 위에 있는 게 좋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단기선이 5, 그 다음에 20, 60선으로 이렇게 나란히 배열이 됐을 때를 정배열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특히나 중간에 이렇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구간에서는 우리 앞에서 크로스 배웠죠? 크로스가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가게 되면은 크로스가 골든 크로스로 갈까요? 데드 크로스로 갈까요? 네, 데드 크로스로 가겠죠. 그래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이 되려는 구간, 전환이 되려는 구간을 찾는 게 핵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골든 크로스 구간 찾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떨어지게 되면은 크로스가 어떻게 됩니까? 네, 데드 크로스가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유기적인 그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죠. 거기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5, 20, 60선 구간대마다 이렇게 간격이 벌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간격은 이동평균선 간의 괴리라고 해서 이격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성질이 서로 붙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붙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로스가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5일 이동평균선이 다시 주가가 떨어지면서 20일 이동평균선 구간으로 아래로 향하게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이탈이 나오면 데드크로스가 되는 거고요. 다시금 반등이 나온다 하면은 주가가 살아나는 의미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눌림목 구간이 보통 20선 구간까지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지금 앞에서 크로스 기법과 함께 이 역배열, 정배열, 배열 기법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이론은 알겠지만 막상 실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써먹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은 간단하게 하나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지지와 저항으로요. 그래서 왜냐? 자, 이 주가가 5일선이 20일선을 아래로 뚫고 내려가게 되면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반대로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받아주면 상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하나의 지지 저항 역할로 귀결이 된다. 이게 사실 오늘 강의에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다음은 주쌤이 이제 실전 사례에서 이러한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직도 톡방에 안 넘어오신 분들 주쌤 차트 마스터 강의 따라오기 어려우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실전도 같이 해봐야 되잖아요. 주쌤이 물론 실전 사례를 가지고 왔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설치를 하지 않고 본인 걸로 만들지 않으면 완전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체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주쌤의 차트 마스터, 이 차트 설정법 강의는요, 톡방에다가 올려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 설정법 강의 보는 방법은요, 화면 하단에 지금 QR코드 떠있을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 켜셔서요, QR코드에 지금 당장 갖다 대세요. 갖다 대시고, 1, 2, 3초 정도 갖다 대시면 링크가 띠용 하고 나올 건데요. 링크 통해서 넘어오시거나 그마저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정보 이용료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투자하십시오. 샵 3772번으로 주식 와이프의 줄임말 주와 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역시나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쌤은 이렇게 오늘 강의처럼 다 퍼드리는 전문가잖아요. 1004 코드명 입력하셔서 넘어오시면 이 강의 끝나고 바로 차트 설정법 강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재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월요일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다가 주쌤의 차트 마스터 강의 지금 1강부터 지속적으로 주쌤이 지금 진행해온 강의 자료들도 역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따라오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실전 사례로 넘어가기 앞서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물 한 잔 마시고 와서 바로 다음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톡방에 들어오셨죠? 바로 실전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든크로스 찾는 법. 자, 골든크로스까지는 찾을 수 있는데 진짜 골든크로스와 가짜 골든크로스를 주쌤이 찾아야 된다라고서 강의 앞서서 말씀드렸었죠. 자, 이번 지금 실전 사례를 통해서 진짜 골든크로스와 가짜 골든크로스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주 라이트 메탈 주쌤이 실제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관심주로 제시를 도와줬던 종목이었죠. 60%대 수익 내고 나왔었던 종목인데요. 주쌤이 어떤 구간에서 공략을 했냐? 바로 골든크로스가 뜨고 난 이후에 공략을 해서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내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골든크로스만 아셨더라도 이런 종목 잡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거. 자, 이 골든크로스 강의에 앞서서 이동평균선 강의에 앞서서 주쌤이 이전에 했었던 강의가 뭐였죠? 네, 바로 지지저항, 상승 추세, 하락 추세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차트 마스터 강의는요, 다 토탈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꾹꾹 씹어 먹으셔야지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차트 설정부터 시작해서 차트 강의 같은 경우에는요, 전문가들의 주관성이 많이 좀 제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안다고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차트 마스터를 할 수 없다는 점. 그러니까 다 유기적으로 알아야지 응용에 응용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찾기 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추세선을 작도하는 겁니다. 지난 강의에서 주쌤이 추세선 작도하는 강의 진행 도와드렸었죠. 만약에 추세선 강의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요, 너튜브에 이데일리 TV라고 검색하시면 이데일리 TV 채널이 나옵니다. 그 채널 통해서 녹화 방송 보실 수 있으니까요. 녹화 방송 보시면서 따라오시고요. 만약에 그거 찾기 어렵다 하시면 톡방에 오시면 주쌤이 여태 강의했었던 그 강의 동영상들 링크로 다시 한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는 방법 어렵지 않으니까요. 복습하시면서 따라오시고요.
따라오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하락 추세선을 작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락 추세선을 작도를 할 때는 고점 구간이 저항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점과 고점 구간대를 연결해서 작도를 먼저 1차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하락 추세선을 항상 돌파해주려는 구간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려는 움직임 속에서는 이렇게 거래량이 붙어줄 경우에는 강세 전환으로 전환될 그런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일단은 상승 추세로 나 전환할래! 라는 구간이 하락 추세선 돌파 구간으로 이렇게 주가가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더 이전에 앞서서 캔들 강의 주쌤이 진행했었죠. 장대 양봉이긴 한데 어떤 장대 양봉? 역망치 캔들. 그리고 어떤 역망치 캔들?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역망치 캔들. 이런 캔들들이 역시나 상방으로 가는 시그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그 손병호 게임 아시죠? 첫 번째, 하락 추세를 돌파했는가? 예스! 자, 두 번째, 대량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장대 양봉 또는 역망치 캔들이 들어왔는가? 예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봐야 되는 게 골든 크로스가 떴는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순차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지워가면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구간을 찾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요. 자, 하락 추세도 돌파하고 지금 이 하락 추세선 돌파하는 구간에서 대량 거래량도 유입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동 평균선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어떤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무조건 이 크로스 기법에서 중요한 거는요. 단기선, 그러니까 5선이, 네, 5선이 그것도 중기선, 20선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가는가, 상방으로 가는가, 그 구간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동 평균선이 20이동 평균선을 보시면 거래량이 들어오고 장대 양봉 나왔을 때 바로 골든크로스가 나온 게 아니에요. 돌파하고 나서 한 거래일, 1거래일 정도가 지난 시점, 1, 2거래일이 지난 시점에서 바로 골든크로스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요소 다 부합하죠. 하락 추세선 돌파, 대량 거래량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 그리고 1, 2거래일 만에 바로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떴다. 그러면 상방으로 가줄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보시고 공략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에 앞서서 재무제표도 보셔야 되고 시장도 보셔야 되고 업황도 같이 유기적으로 다 보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 이평선이 파란색, 심리선, 생명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나니까 그대로 지금 시세를 내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시세를 내주니까 이평선 배열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지금 5선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위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선, 20선이 배열로 지금 위치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라인 60선이 이렇게 정배열로 위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그동안 5일선을 타면서 올라갔어요. 자, 주가는 단기선과 붙어 있으려는 성질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붙어서 가다가 단기선이 꺾여요. 꺾이면서 주가가 바로 앞에까지만 해도 단기선 위에 있었는데 단기선 아래로 전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은 하락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역시 우리가 캔들 강의를 배우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1차적으로 매도를 했겠죠. 1차적으로 매도를 하고 보유를 해서 만약에 N자 파동으로 주가가 올라간다. N자 파동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하면은 보유를 추가적으로 더 보유하면 되겠지만 단기선 아래로 주가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전량 매도를 하시고 나온 다음에 재공략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만약에 매도를 못했다 하시면은 주쌤이 심리선, 생명선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20선 구간에서 지지 저항을 받으면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주면은 주가가 살아나는 건데 보세요. 올라갔나요?
올라가지 않았어요. 자세히 보면요. 자료를 그래서 다운받아서 보세요.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시면 자, 단기 이평선이 지금 단기 이평선이 아래로 이렇게 향하게 내려가더니 어떤 구간을 이탈했습니까? 바로 20선 구간을 이탈하면서 데드크로스가 나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다음 구간이죠. 이 노란색 황금선, 예, 세력선, 수급선 구간을 만약에 주가가 한 번 더 이탈하게 된다면은 중장기적으로 내려갈 텐데 다행히 이탈하지 않고 다시 주가가 살아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다시 또 추가적으로 재타점의 기회를 엿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동 평균선 볼 때 이렇게 하나하나 해석을 하면서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단순히 그냥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떴으니까 매수 매도 해야지 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 케이스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주쌤이 준비해온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다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주쌤의 이런 예시 차트들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톡방에 올라오는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예습복습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인포뱅크라는 차트인데요. 역시나 우리가 이 골든크로스에 앞서서 1차적으로 차트 분석할 때 뭐부터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작도부터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락 추세선을 먼저 작도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선 작도할 때 주쌤이 단순히 내려가는 구간마다 이렇게 작도하면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내려가는 구간마다 작도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락 추세는 단기간 이루어진 것보다 장기간 이루어졌을 때가 신뢰도가 더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하락 추세선 작도할 때요. 고점 구간대를 이어서 작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차트에서는요. 또 지지저항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직선 추세선을 주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저지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저항도 주고 지지도 주기 때문에 저지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이 저지선 구간도 주쌤이 작도를 해봤습니다. 이 구간에서 지지받아주는 모습 나와요. 그리고 10월, 11월 구간에서 저항받는 구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월달 구간에서 역시나 비슷한 구간에서 저항받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저항 지지선 구간까지 다 찾아서 작도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를 찾아주는 겁니다. 자, 골든크로스 기준을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기준을. 자, 기준을 주쌤이 단기선, 5호선이 어떤 방향으로 가주는지 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단기선이 지금 하락 추세선 라인 안에서 놀다가 지금 2023년도 1월 구간 기점으로 해서 상방으로 움직임을 보여주더니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단기 이평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데 이 2023년도 1월 구간에서 5일선이 지금 이게 일봉 차트거든요. 일봉에서 기준으로 하면 주쌤이 5일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5일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1월달 구간에서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자, 이럴 때 주쌤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 관찰하라고 말씀드렸죠.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자, 딱 이 골든크로스 뜬 구간이 우연스럽게도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1차 골든크로스가 떴어요. 자, 1차 골든크로스보다 2차 골든크로스, 그러니까 단기선이 60선 구간을 추가적으로 돌파하게 되면 추세가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추세선을 두 번째로 2차로 돌파를 해주니까 저항선을 뚫어주니 거래량까지 붙어주면서 단기 상승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그냥 단순히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마냥 저냥 올라갈 거라고 기다리시기보다는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차트 마스터
강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매매 타점을 잡으시면 좀 더 낮은 저가 구간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주쌤과 계속해서 함께 공부해 나가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차트마스터 강의에 앞서서 주쌤이 이데일리 방송 지금 100년회로 종목찾기 주말 방송과 함께 목요일 금요일 종목상담 119라는 종목상담 프로그램도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최근 또 업황에 맞는 종목들 계속해서 관심주로 제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쌤이 관심주 제시 도와드릴 때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는지 계속 이데일리 TV 통해서 시청하시면서 같이 함께 공부해 나가시고요. 이 자료뿐만 아니라 업황 섹터에 대한 자료들도 주쌤이 톡방에다 같이 함께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석도 역시나 주쌤이 장전, 장 마감 시와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차트 마스터 강의만 따라오시지 마시고 톡방에 넘어오셔서 시황부터 업황까지 다 잡으시면서 따라오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트론이라는 종목의 주가인데요. 자, 여기서 저항 지지 찾는 게 어려워요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저항선 추세선 작도하는 방법 주쌤이 이전 강의에서 다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거 다 차치하고 주쌤이 저항 지지선 작도를 해왔어요. 일단은 임의로 편하게. 이거 어떻게 작도하는지 궁금하다면은 이전 강의 보시면 됩니다. 자, 펜트론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자, 추세 전환이 이제 이루어지는 구간을 찾아야 돼요. 자, 추세 전환. 주가는 이동평균선, 그것도 단기선에 붙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단기 이평선 따라서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기 이평선인 20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해요. 돌파를. 자, 그런 구간을 찾아보니까 어디에서 처음에 돌파를 했습니까? 대량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역시나 앞에 역망치 캔들 나와주고 나서 1, 2거래를 있다가 골든크로스가 나와줬습니다. 자, 골든크로스 나와줬을 때는 관심 있게 흐름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관심 있게 흐름을 체크하고 보고 있다가 자, 주쌤이 이 구간에서 이제 공략 도와드렸거든요. 자, 이 저항선, 저지선 구간대, 의미 있는 구간대를 돌파해주려는 시도가 나올 때 거래량이 붙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붙어준다는 거는 사는 사람, 매도하는 사람의 거래하려는 심리들이 이때 엄청 많이 이루어지면서 거래량이라는 게 발생한 거거든요. 이 거래량이 발생했기 때문에 상방으로 가주려는 힘이 어떻다?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지선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을 주쌤은 매수 맥점으로 보고 주식 빅리그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관심주로 제시를 도와드렸었죠. 자, 여기서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을 계속 따라갈게요. 추세를 계속 팔로우해서 보니까 여기서 주가가 2023년도 3월 구간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 이동평균선의 궁극적인 역할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지저항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를 받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돼요? 주가는 상승하게 되고요. 저항을 맞게 되면 주가는 하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추세가 하방으로 이탈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탈하지 않고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받아줬어요. 지지받아주면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바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보유 관점을 유지하면서 추가 흐름을 관찰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시청자분들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언제 종목을 보유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수익 구간 그냥 찔끔 나왔다고 수익 실현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유 관점을 유지하니까 주가가 역시나 대량 거래량이 한 번 더 붙어주더니 재료 뜨면서 상승. 재료가 뜨면 이미 늦었습니다. 상승이 이미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당일 매매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전에 이러한 중요한 시그널들을 우리가 차트마스터 강의를 통해서 배웠다면 종목 보유해서
86%대 수익 내는 거 크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주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열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배열을 확인해 보니까 5일선, 네, 5일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21선, 파란색, 주의해야 되는 구간. 그리고 돈 나오는 선, 이탈하면은 중장기적으로 하락 추세 나온다고 했죠? 60선. 이렇게 배열이 정배열로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시세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역시나 이 5일동 평균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되니까 주가가 하락. 근데 이동 평균선의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궁극적으로 지지저항 역할을 한다 말씀드렸죠. 만약에 60이동 평균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하락이 나올 텐데 60이동 평균선을 이탈하지 않으니까 역시나 지지를 받아주면서 추가적으로 시세를 내고 있는 모습을 관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가져가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케이스까지 한번 봐드릴까 하는데요. 마지막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데드크로스 위주로 함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자 기준은 어떻게 잡으라고 했어요? 기준은 항상 5일동 평균선이 어떻게 향하는가 라는 부분을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쌤이랑 색상을 똑같이 설정하고 따라오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5일동 평균선 추세에 따라서 주쌤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꼬불꼬불꼬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 꼬불꼬불 거리는 주가가 최저 구간 있죠. 최저 구간에서 20일 이동 평균선, 심리선, 생명선 역할을 하는 2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해주고 나니까 이탈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지받아줘요. 1번 지지 구간, 2번 지지 구간, 그 다음에 3번 지지 구간. 예, 지지 받아주니까 예, 올라갔습니다. 예, 노래 같네요. 이렇게 해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평선이, 5일 이평선이 하방으로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데드크로스가 나온다고 했죠. 자, 1번 구간 보시면은 이 이동 평균선이 하방으로 지금 내려가죠. 데드크로스, 1번 데드크로스 떴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기 이동 평균선이 20일 이동 평균선 1차적으로 데드크로스 나왔는데 두 번째로 지금 이탈 나오니까 역시나 추가적으로 추가 하락이 길게 나오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손절하는 거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이런 데드크로스 구간에서 손절을 했더라면 물릴 일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들어가시고 손절 처리를 못 하시거든요. 최소한 이 지금 2번 구간까지 내려가는 구간에서 비중 축소라도 하셔야지 그 손절매가 좀 유용하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 2번 데드크로스 이탈하면은 정리하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이평선 강의 첫 번째 시간 주쌤이 가져봤고요. 지금 예시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료는 톡방에 올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료 참고해서 보시면서 동그라미 치면서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투자 대가의 명언을 주쌤이 좀 인용을 하면서 마무리를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피터 린치라는 월가의 영웅분이십니다. 마젤란 펀드를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이제 그 시장 평균 수익률 이상 낸 그런 유명한 펀드 매니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워렌 버핏과 이 피터 린치만이 시장 평균 수익률 이상 수익을 10년간 연속으로 내왔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어디가 바닥인지 모른다. 자, 우리는 바닥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차트 마스터 강의를 통해서 이러한 기술적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가요? 조금은 바닥 구간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요? 자, 앞으로 이런 시간 주쌤이 계속해서 도와드릴 거고요. 끝으로 주쌤의 차트 마스터 강의 계속해서 시청하실 분들은 역시 차트 설정하시고 따라오시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에 핸드폰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 켜셔서 여시면 링크 나올 텐데요. 그 링크 통해서 넘어오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문자 샵 3772번 주식와이프의 줄임말 주와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역시나 주쌤 톡방에 넘어올 수 있는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코드 1004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야 되고요. 들어오시면 이 강의 끝나고 바로 주쌤이 차트 설정법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시청해주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11시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